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과학과 기술로 인하여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식정보사회라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로 대매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 지식정보도 가빠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산다고 한다면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만능 인공지대 속에 삽니다. 그것이 채봇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지식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만 얕은 지식,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깊게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적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식의 사회에 사는데 우리가 이 얻어진 지식을 굳이 분류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일상의 지식입니다. 배워서 습득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배우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또 정보라는 것, 가만히 보면 이러한 지식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넘쳐납니다. 또 하나의 분류가 있다고 한다면 관찰적 지식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여 얻어지는 지식.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례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저렇게 이쁘고 정말로 작은 모습으로 저희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라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관찰적 지식으로 만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체험적 지식입니다. 스스로 체험되고 경험되어 얻어지는 지식. 여러분 이것처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체험적 지식이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신앙의 체험이 있고 없고의 이 체험적 관점에서 본 이 지식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신앙의 밖에서의 체험적 지식. 신앙의 밖에서의 체험적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아집에 빠지기 쉽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체험된 지식이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가 됨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감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복종과 순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거기에 체험하여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얻어지는 이 체험 지식은 내 관점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바꿔주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멀어져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구제한 사람을 듣는다고 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보면 자신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 습득되어진 것, 얻어진 것, 물려진 것, 이 지식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덧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다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을까요? 그가 버린 게 뭘까요? 빌립보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선민의 사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란 선민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넌 너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우월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왕족의 혈통을 버렸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야곱의 열두 아들 중 가장 사랑했던 막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훗날 유대인의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 버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문화적인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종교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그 풍속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에 능통하면, 언어를 알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처럼 히브리에 능통했다고 한다면 히브리의 문화적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별된 유대인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엄격한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 바리새인이 별로 6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는. 또 하나 있다면 종교적인 명문을 버렸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극렬분자여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던 율법, 이거 신봉하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저 다메스코스라는 다메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를 잡으려 갔을 만큼 자신이 믿던 것에 대하여, 자신이 신봉했던 것에 대하여 지키렸던 사람. 더 나아가 유대인의 자부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오만한 자의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과 궤를 다 지켜 유대 사람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여겼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이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다 버리고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덧입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고상하다는 뜻이 뭐예요? 탁월함입니다. 뛰어남입니다. 변질 게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의 소유사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삶이었을까요? 탁월하고도 뛰어나고 절대 가치의 삶, 어떤 것을 얻게 될 때에 가능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체험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포옹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귀하다고 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이란 것은 체험되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야 아, 그것이 사랑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고맙고 그말 때에 인격과 인격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잔을 가지고 탕진하여 돼지의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가지고 다 써버린 아들.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올 때에 자기 인식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배반자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며 반지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자, 사랑받는 자. 어떻게 가능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게 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를 새로운 존재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예수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의 주로 모시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토록 탐닉했던 세상 것이 사라질 것,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 쫓았던 삶이 이제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안타까움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망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나의 삶,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브라더라고 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칼로 죽이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을 칼로 죽이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체포를 받아 고발받아 체포되어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옥중에서 지난 날의 과오를 돌이키며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에 죽기에 마땅합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치워버리지 못한 증오의 감정이 한 가닥 남아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이었더라면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래도 자꾸 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형 집행 바로 전날 자신을 전도한 목사님이 이 브라디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브라디스가 얘기하기를 목사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용서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브라디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 사랑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고야 비로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브라데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른 후에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도 나를 고발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 내가 가진 거 다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내가 가졌던 혈육이고 도덕적이고 정결된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나는 새롭게 새로운 존재, 보는 것이 달라지고 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내 생각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의 두 번째는 예수를 소유하며 사는 겁니다.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 경험되어진 것, 체험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서로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이 삶에는 능력이 있으며 이 삶에는 예수의 역사하심이 삶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된다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예수를 내 안에 주인 되시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면 특권이 생깁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고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으리니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수 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된 자의 특권. 또 하나 특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저 돈이든 그것이 있으면 마치 제가 힘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가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가져다 주시죠. 왜요? 사라질까 봐, 없어질까 봐, 잊어버릴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멀어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흔한 질병이 뭡니까? 뭐 감기, 바이러스, 이것보다 조금 중증으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중에 공황장애.
조금만 하면 공황장애 걸렸대요. 그 약 드세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꼼짝하지 못할 때에 공황장애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으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저 죽음의 권세와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의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 예수 함께 계시게 넉넉히 승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1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는 가운데 여러분 40%는 과거의 것입니다. 한번 간감히 생각해 보세요. 50%는 미래의 것입니다. 10%만 현재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인 기도하면서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의 전쟁,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와 진리를 위한 전쟁,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의 구절을 가리켰는지, 그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시편 30편 말씀은 얼마나 많이 손가락을 짚어가며 읽었는지 그 자리에 움푹 빠졌다. 예수를 소유하는 삶,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여기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잊어버릴까봐 사라질까봐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예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기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겁 없고 두려움이 와도 겁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여 주시는 축복 안에서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기에 이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만족 줍니까? 물어보시자고요.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됐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4장 4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4장 말씀에 뭐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만한 혈통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을 신봉하던 자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배움이 나타났던 것이 어디냐? 바울이 저 로마의 아덴의 아르보가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저 사람들 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가졌던 이 배움, 이 수사학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는 율법으로 율법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 다메스커스에 있다는 얘기 듣고 잡아 죽이려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죄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을 잃까 그렇게 추구했던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 아니구나, 내가 의롭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저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의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함께 거했던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모습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숨고요, 피하고요, 가리는 것. 죄지면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숨고 피하고 가리는 것. 두려움의 관계가, 이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의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어둠의 것이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왜요? 내 죄가 사해졌잖아요. 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났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3장 9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의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의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어렵게 된 것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조가, 내가 전승으로 가졌던, 내가 누렸던, 내가 물려받았던 그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되고 질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 여기서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물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고상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의 소유자 되었습니다. 고상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이 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